준다며. 조용필이 저를 가라로 만들어 준다며. 잠깐 소주 한 병 갖고. 꼭 돌아오세요. 누가 그래? 아빠가 너 때문에 집 나갔다고 누가 그래? 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 내 얼굴에 이렇게 똥칠하고 싶어?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왜 대본에 코 박고 하는 거야? 내가 카메라라고 생각, 내가 심사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얼굴 보여줘야 될 거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니 모셨네. 2인분. 2인분 씨. 2인분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모가 서비스로 넣어드릴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대배우라고 넣는 거 아니야. 이모가 가끔씩은 넣어줘. 튀김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종훈이 한번 해볼까? 네, 얼마 전 그 크록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네, 사연을 받아서 선물을 전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올린 건 아니시겠죠. 크록스 받으시려고 올리셨겠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도 하며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연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 제 친구에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또 친구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다. 그럴 거면 롱패딩 선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아니, 몰라. 일단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수업 좀 들으려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학생. 네, 정현우입니다. 아, 진짜요? 아, 이 학생 만나러 연기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는 거? 아, 저, 아, 봐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누구나 저도 학교 다녀봐서 아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려워. 아, 제가 거기 앉으려고. 네, 여기 앉았습니다. 아유. 보시고 냉정하게 막. 아유, 아니, 무슨 평가는, 무슨 제가 평가를 합니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야, 정상철. 너 나 알지? 내가 당신 식당에서 사인해줬잖아. 너 잘못한 거 없다니까 왜 울어? 형이 꼬드겼잖아. 키워준다며. 조용필이 저를 가라로 만들어준다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봤습니다.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애들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이 네. 따지 같이. 아유, 연기하는 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떡볶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아, 네, 맞아요. 요 앞에 사주신 거예요. 아니, 반반. 아하.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졸업하면 네. 뭐 할 거라고? 먹어. 먹으면서 얘기해. 네. 졸업하면은 일단은 가장 기획 어디 소속사를 찾는 게 소속사를 찾는다? 네. 그럼 아유. 자기 스스로 연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돈 받고 연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쪽에서도 어디 들어가게 되면은 가르치잖아요 더. 가르친다고? 어디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아니야, 안 가르쳐. 아, 그래요? 소속사에서 너한테 투자를 한다라는 느낌 개념의 그런 느낌은 네가 너무 잘생겼거나 아. 정말 이 원석 같은 아이를 키워봤을 때 돈이 아. 되겠구나 싶은 아. 아. 나는 좀 현실을 알려주고 싶어. 너에게. 네. 너는 그럼 배우를 딱 이제 네. 하고 싶다고 선택을 했잖아. 네. 언제가 제일 기뻤냐? 그 꿈을 선택하고. 아, 여기서 공연 끝나고 커튼콜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아,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커튼콜 때 이제 인사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때가 되게 좀 벅차고 좀 되게 기분 엄청 좋았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본가에 내려가서 아버지랑 술 한잔 먹으면은 졸업하고 한 1년만 더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년 안에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항상 아빠 전화해서 맨날 내려오라고 했어.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게 되겠냐.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아, 왠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
그 내년 그 해 안 돼도 그 내년에도 아빠 내려오라 엄마 내려오라 아 올해는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했었어.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냐. 아, 자신감을 약간 소주 한 병 갖고. 그 오디션 볼 때 그 배우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진짜 이렇게 찌르면 나올 정도 같아야 돼. 아 바로 그래서. 어. 정말 많이 하면은 그렇게 돼. 그래서 형이 친구 오디션 가기 전에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놨었어. 3시? 어. 그래서 자다가 새벽 3시나 뭐 자고 있든 안 자고 있든 그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준비했던 대사를 하는 거. 아. 그거 난 굉장히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뭐 독백 자유연기 하실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생각한 것처럼 아무거나 해야 돼. 그 준비도 한 몇 개월 정도 해놓은 거를 방금 생각한 것처럼 해. 오디션 꿀팁. 아니 오디션 어쩔 수 없어. 연습만이 살 길이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사실 실행이 옮기기 쉽지 않아 사실. 그지. 겁나. 야 잠깐 이거 형이 치울 테니까. 네. 여기 잠깐만 있어. 네. 네. 이 뭐예요? 어? 이게 무엇이냐? 크록스? 크록스 그 이게 네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네 친구들 건데 아, 이따 열어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신발이네요. 야 이게 털 크록스잖아. 아, 귀염이 내 거. 귀염이 내 건 내가 한 건 아니고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게 겨울에 신으면 네. 엄청 따뜻해. 근데 연습할 때 있잖아. 아, 연습실이나 아, 네 왔다 갔다 대신 하면서 교수님한테 양해 좀 구해야 돼. 어 왜요? 쓰레빠잖아. 이렇게 하면 아 그러네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또 운동하지 뭐. 왜 슬퍼 신고 왔어? 나 이거 우리 이번에 플레이어 드라마 촬영장에도 한번 다 돌렸거든. 동료들한테도. 아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문제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많이 좋거든. 이거 진짜 선물하기 좋아. 이거 봐라. 야 이거 봐. 이거 여자형이네. 핑크 심쿵. 제가 근데 이런 선물을 할 사람이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자신감? 그래. 길 가다 이쁜 여자 있으면 주라고. 여기 전화번호 박으라고 010. 아, 제 이렇게 번호. 전화 한번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철 신발. 금일 뮤지컬 보러 가라고. 아, 저 선물이에요? 어, 네 선물이야. 그거 꼭 크록스 신고 가서 봐. 감사합니다. 아, 잘 받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 뼈 좀 때리는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네. 아무튼 뭐 10년 뒤가 아니고. 네. 내년에. 네. 우리 현장에서 보는 걸로 하자. 내년에요. 내년에 네가 주인공 하고. 어때? 아, 당연하죠. 차근차근 하면 되지 뭐. 이게 될 거야.